설마 끄시겠어? 아니죠. 에, 아니죠. 아, 바로 처음 일어났어야 된대. 어, 처음에 일어났어야 된대. 안 돼, 이러다가 지각해버리겠어. 오늘이 계약식이었지? 어라? 쥐양, 안녕? 카즈야키? 누구였더라? 아, 오빠. 귀족 오빠. 아니구나, 선생님이지? 아, 헷갈려. 너무 오랜만이야. 선생님, 죄송해요. 아, 너무 오랜만에 봐서 지금 헷갈려요. 이렇게 이름들이 어려운 거야. 아씨.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요. 늦잠? 아! 방학숙제! 방학숙제도 집에 두고 와버렸어요. 쥐양, 먼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네? 화면 왼쪽 위에 숫자를 읽어보겠나요? 8월 30. 아... 조금 서두른 모양이네요. 잠시 저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니, 와가지고 왜... 왜 잡일하고 있냐고. 아, 1학년 학생들 시험 점수를 채점하려고 했거든요. 혹시 다른 일이 없다면 잠깐 도와줄래요? 아, 9월에 바로 시험이 있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겠다면 가도 괜찮아요. 저는... 아, 저는... 화려하게 귀가? 뭐야 이거? 화려하게 귀가한다. 죄송해요 선생님, 저는 집에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집이지. 역시 집이 아니까 어? 집 가야지, 방학인데. 좋은 아침이에요. 다들 여름방학은 즐겁게 보내고 왔나요? 구! 어, 옥구상. 넵, 넵. 이 친구 알바만 하다가 끝났을 것 같은데. 대체 뭐가 즐겁다라는 거야? 여름이 지나면요? 시간은 금방 가버리니까요. 다들 집중하지... 선생님! 집중하세요, 집중! 선생님이 계속 자. 세컨드 텀이네요. 2학기가 시작됐어. 어라? 이건... 학생증? 누구의 것일까? 2학년 2반에 처음 보는 이름이야. 역시 첫 만남인가 또? 누구야? 직접 전해줘야 될까? 다들 집에 갔을 시간인데. 교무실에 갖다주면 선생님이 전해주시겠지? 아니야 아니야, 네가 직접 줘! 선생님! 아, 선생님 또 자고 있죠. 선생님! 아! 숙제로 온 건가요? 아니요, 지나가다 학생증을 주었는데요. 2학년 2반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하, 고마워요. 제가 전해주도록 할게요. 어라? 무슨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지만요. 이 학생증 오늘 주는 게 맞나요? 네, 조금 전에 복도에서요. 이 학생은 6월부터 쭉 결석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하네요. 그럼 여름 내내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 새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것 치고는 학생증이 너무 깨끗한데? 아무튼 이건 제가 갖고 있도록 할게요. 찾아줘서 고마워요. 뭐지? 그럼 누가 갖고 있다가 떨군 것 같은데? 오늘은 선택 과목 있는 날이야. 어떤 수업을 듣지? 나는... 오랜만에 계약됐는데 수학 듣자. 선택 수업이라 하길래 조금 기대해봤지만 이 수준은 멍청해. 난 겨우 진도만 따라잡는 게 한계인걸. 사쿠야에겐 이게 전부 쉽다는 거야? 대단해. 내 환심이라도 사겠다는 거야? 흥! 말은 그렇게 해도 미소 짓고 있는걸? 진짜 때려보고 싶다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겨가지고 한번 저 머리 한번 탁 쳐보고 싶어. 날라갈까? 파! 좋은 아침이 아니라 이게 뭐야? 교실 안은 깃털이 휘날리며 난장판이 되어버렸어. 누군가가 교실 안에서 깃털 이불이라도 찢은 거야? 류타! 이건? 어제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던가. 슬슬 털갈이 시즌이니까 그니까
깨끗이 청소해두지 않으면 작은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고 보니 료우타의 머리 깃털이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하네. 다들 털갈이를 하는 거구나. 아, 얘네 털갈이 하나 보네. 여러분들,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 조례 전에 청소 좀 하면 안 될까요? 아침부터 청소를요? 더러워. 대체 누가 청소 당번이었던 거야? 얘야, 얘가 청소 당번이네, 오코상. 몹쓸 잡종 같은 이라고. 최소한 너한테 주어진 의무도 다 못한다는 거냐? 싸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거야. 괜찮아. 그렇게 우리는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깃털 청소를 하게 됐어. 깃털이 정말 많은걸. 이불을 만들 정도는 아니지만 베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평소보다는 많은 것 같네요. 혹시 창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닐까요? 어라? 선생님, 저기 옷에 염소라도 쏟으셨나요? 염소? 그런 종류의 세제는 사용하지 않는걸요. 하지만 정말로 그런 냄새가 나는걸요? 아하, 그거라면 표백제 때문일 거예요. 표백제? 선생님! 설마 표백제를 입욕제 대신 사용한다는 변태세였나요? 그럴리가요. 어젯밤에 실수로 세탁기에 빠져버렸는걸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좀 더 조심하세요. 그럴게요. 다음부터. 이거 세탁기 돌리다가 자버렸네. 자가지고 빠졌나보네. 아무래도 아침 청소하는 거 선생님께는 조금 무리였나봐. 오늘은 학교 축제. 우리 반은 메이드 카페를 하기로 했어. 난 내일부터 일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자유야. 그러면 날 놀러 다녀야겠네. 모처럼이니까 어딘가 놀러 가야겠는걸? 오랜만에 우리 그 친구나 보러 갈까요? 정말 많은 부스가 있는걸? 고를 수가 없겠어. 저는 이 많은 부스 중에 공중전화 부스를 가겠습니다. 아, 선생님. 나나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지향은 내일 일하는 거였나요? 네, 맞아요. 혹시 접수처의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예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손이 부족해서요. 물론이죠. 그런 일이라면 제게 맡겨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의자를 가져다 줄게요. 네! 나 별로 도와주기 싫은데. 휴, 이걸로 조금은 일단락된 걸까요? 조금은 지치네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전 괜찮아요. 그저 조금 좀... 하긴, 지금까지 안 자고 버티신 것도 대단하네요. 슬슬 뒷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할 시간이구나. 때때로 의자에서 떨어질 것 같은 나나키 선생님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옆에 앉아 남은 시간을 보냈어. 또 자러 갔습니다. 아, 잠만 자! 병원 좀 가보세요. 앗! 큰일 났네. 수학 숙제를 내야 되는데 깜빡하고 리코더를 내버렸어. 그건 좀 심했다. 어떡하지? 나나키 선생님은 아직 교무실에 있으시려나? 실례합니. 어라? 나나키 선생님과 이와미네 선생님이네. 두 분이 함께 있는 걸 보다니 의외인걸? 그렇다면 이 통계에도 이상한 점이 없다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의 통계 편차에 특징적인 편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수학의 전문가인 당신이라면 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과대평가를 했던 모양이군요.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요. 나는... 나나키 센파이를... 진짜... 이와미네 선생님! 그건 아니죠! 뭡니까 대체? 어라 취향, 무슨 일인가요? 저기, 나나키 선생님, 제가 오늘 수학 숙제 대신 리코더를 낸 것 같아서요. 정말이네요. 자, 여기요. 여기 숙제 노트예요. 죄송해요, 선생님. 그 선생의 그 제자라는 겁니까? 뭐? 말 다 했어? 돼지 같은 녀석이. 휴,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보냈어. 이게 바로 순조로운 라이프. 집에 가서도 충실한 타임을 보내볼까? 뮤트하다. 혹시 나나키 선생님 어디 사는지 알아? 어디 세장이 살겠지 뭐. 응,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선생님 핸드폰을 교무실에 두고 가셔서 말이야. 선생님은 조금 전에 집으로 가셨거든. 그래도 선생님은 걸음걸이가 느리니까 지금부터라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전해드리면 좋겠지만 집에 가기 전에 들려야 할 곳이 있어서 말이야. 혹시 부탁해도 될까? 그래 좋아, 할 일도 없는 걸. 야, 네가 자꾸 그렇게 할 일을 만드냐. 집에 가서 자야지. 그렇다면 집에 있는 시간의 97% 정도는 주무신다는 거겠지? 응? 휴대폰 케이스에서 뭔가 떨어졌어. 이게 뭐지? 사진인가? 누군가가 나와있는 사진이지만 검게 칠해놓은 탓에 누군지 알 수 없어. 나나키 선생님이 하신 걸까? 조금 의외인걸? 다시 돌려놓아야지. 무슨 사진이지? 궁금하다. 선생님! 어라, 지양. 그렇게 바삐 어디 가나요? 선생님, 학교에 핸드폰 두고 가셨어요. 그렇네요. 전해주러 일부러 달려와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걸요. 저희 선생님. 어라, 더 있나요? 어떡하지? 아, 물어봐. 물어볼 수도 있지. 선생님, 죄송해요. 일부러 본 건 아니지만 안에서 뭐가 떨어져서요. 안에서요? 그게 사진을 봐버렸어요. 아하, 그랬구나. 괜찮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뭐지, 이 BGM은? 사진 지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지운걸요. 정말 나나키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내일 봐요. 이거 내일 죽일 기세인데 이거? 나나키 선생님께도 내가 모르는 일면이 아닌 있는 게 아닐까? 뭐야 이거 왜 이래? 11월 23일이네요. 아,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내 옆구리도 점점 시려오는 걸. 청소도 끝났고 집에 갈 시간이야. 야, 아무리 옆구리가 시려도 비둘기랑 좀 사귀는 건 아니지.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아까 데일리 포탈을 보고 분명히 집에 두고 온 건 아닌데. 그러고 보니 오늘 과학실에서 수업했었지? 과학실에다가 두고 온 것 같아. 문이 열려있네? 럭키! 어! 찾았다! 내가 앉았던 자리 그대로 있네. 미안, 버리고 가서 외로웠지? 자, 집에 가자. 앗! 누군가랑 부딪히고 말았어. 에? 이와미네! 또 당신이군요. 내 앞을 막으면서 살면 보람이라도 있는 겁니까? 아, 아니요, 저는... 이와미네 선생님은 왜 여기 계시는 거지? 저 뒤는 화학 준비실? 그럼 방과 후에 화학실에 볼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게 두고 온 게 있어서요. 봤습니까? 네? 무언가 본 것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만. 대체 뭘? 무슨 말이지? 내가 보면 안 되는 것이라도 있다는 걸까? 좋습니다. 하나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네, 무슨 일이죠? 준비실에서 파일철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책상 위에 있는 검은색입니다. 준비실에서 방금 나오신 거 아닌가요? 제게는 조금 무거워서 말입니다. 당신이라면 문제 없겠지만요.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네. 거절했다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 이거 뭐지? 뭔가 있어? 파일철. 아사카! 문이 잠겨있어! 선생님! Open the door! What are you doing? 약당! 이 피한테! 내가 여기로 오는 걸 본 사람도 없고 곧 있으면 학교도 닫힐 시간이야. 어떡하지? 꺼내주세요!
대체 왜 이하민의 선생님은 이런 짓을 한 거야? 유일한 가능성은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날 조용히 시키기 위한 방법인 거야. 아니면 증거를 없앤다거나 완전 끝이야. 그 악마 같은 양호 선생은 커다란 시칼이라도 들고 돌아오려는 속셈일 거야. 어떡하지? 창문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온다. 온다. 숨어야 해. 하지만 숨을 곳이 없잖아. 죄송합니다. 제발 살... 어라? 뭐지? 어? 선생님. 나나키 선생님. 여기서 뭐 하는 건가요? 학교는 벌써 닫았답니다. 나나키 센파이.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리네 라고 생각해서 왔더니 취향이 문을 두드리는 거였나요? 그러면 안 돼요. 문은 샌드백이 아니니까요. 살았다. 나나키 센파이의 후광이 보여. 아, 센세지. 아, 죄송합니다. 나은 센파이랑 헷갈렸어요. 선생님, 저기 저는 준비실에는 위험한 것들도 있으니까요. 혼자 오는 건 위험하답니다. 일부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와미네 선생님이... 네, 제가 부탁했습니다. 이와미네 센세? 네, 제 실수였죠. 변명할 수 없군요. 제가 쥐양에게 부탁했다는 사실도 깜빡하고 문을 클로즈해버렸죠. 내가 들어가자마자 문을 클로즈했으면서 건망증 환자라도 된다는 거야? I know.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나나키 선생님, 수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하지만 미스테이크라고 한걸요. 그런 것보단요, 요즘은 해도 빨리 지니까 얼른 돌아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저도 일찍 돌아가고 싶었다고요. 원래 그런 생각이었지만 터무니없이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고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조심하세요. 내일 HR 시간에 진로 조사도 해야 하니까요. 프린트 잊지 말고요. 얘네 둘이 뭔가 있어. 그쵸? 얘네 둘이 뭔가 있습니다. 얘네 둘이 있으면 뭔가 얘기할 거야. 조금은 침착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요. 예. I agree 합니다. 그럼 전 할 말이 남았어이만. 저기, 이와미네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방식이 영 엉터리네요. 주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요? 언젠간 후회한다고요. 라고 생각도 했지만요. 정말 사고라면 어쩔 수 없지요. 사고란 어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그럼. 봐봐, 둘이 뭔가 있네. 얘네 둘이 뭔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센세 둘이서. 네. 대단해요. 전교 1등이라니. 정말 잘했어요. 야, 이 세대가리 사이에서 인간이 1등을 못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당연히 1등 해야지. 뭐라고? 사쿠야. 시로가네랑은 2점 차이네요. 정말 아까웠어요. 저기! 사쿠야가 엄청난 눈을 하고 째려보고 있어. 사륜한? 카무이? 어쨌든 이번 학기에 노력한 보람이 있어. 만세! 해두지! 새해가 밝았어. 오, 1월 1일이네요.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평온하게 신년을 맞이했어. 날씨는 조금 춥지만 모처럼이니까 신사의 참배. 신사 참배? 무슨 신사지? 그런 신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른 새벽이지만 경내는 새들로 가득 차 있어. 분명 따뜻한 겨울 깃털이겠지? 부러워라. 나도 겨울 깃털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으니 부적이라도 사서 돌아가야지. 류타다! 류타가 꽃을 달고 왔어요. 엥? 새해 복 많이 받아. 올해도 잘 부탁해. 뭐 하는 거야, 류타? 보이는 대로야. 오늘이랑 내일은 여기서 일하기로 했거든. 아, 알바하는구나. 류타 또 알바를.
자, 완전 성실하게 알바하는구만 이가. 그렇구나. 잘 어울려 료우타. 부적 사러 온 거지? 세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할래? 어떤 게 좋을까? 부적도 골라야 되나 봐. 뭐야 이거? 학업 성취, 기회 성취, 파괴 성취? 근데 학업은 이미 달성했으니까 파괴? 여러분 너무 파괴적이시네요. 기회, 기회를 하는 게 어떨까요? 기회, 기회면은 일단 예술 쪽? 아, 파괴면은 뭘 다 부셔버릴 것 같은데. 안돼 안돼, 파괴는 안돼. 싫어 싫어, 예, 기회할 거야. 여기 있어. 고마워 류우타.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는 거야? 응, 일일은 계속 바쁘니까 말이야. 그렇구나. 혹시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까 해서 말이야. 힘들면 미안, 다음에 안 될까? 아 진짜 씨, 완전. 여기까지 온 김에 운세 보는 건 어때? 본당 옆에서 하고 있어. 저게 말이야, 완전 장사꾼 다 됐네 이 친구. 그래 그럴게. 고마워 류우타. 선생님 또 왔네. 센세 나나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라, 지향도 왔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운세는 보셨나요 선생님? 네, 하지만 조금 유감이랍니다. 흉이 나와버렸네요. 지향은 아직이면 하나 뽑아볼래요? 네, 어떤 걸로 할까? 좋아, 이걸로 해야지. 나 이거 봤어. 이거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신년이 되면은 이 뽑기를 해가지고 이 점을 치더라고. 흉이 나올 수도 있고 막 길 막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더라고. 내가 무슨 애니메이션을 봤지? 너에게 닿기를. 그래, 그 애니메이션이었어. 뭐야 이거? 와, 제 것보다 좋은 운세가 나왔네요. 분명 올해는 지향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센세. 센세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겨울방학은 잘 보냈나요? 선생님은 동면했답니다. 겨울잠 쳐잤네 센세. 평소와 다름없잖아요. 또 자고 있어. 아직도 동면 중인 거예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아, 다들 알겠지만요, 봄방학까지는 정말 짧은 시간이니까요. 짧은 만큼 알차게 보내세요. 본방학 전까진 아무런 행사도 없고 설마 별일 있겠어? 어? 저 사진 보세요 저거. 이게 류우타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비둘기 아닙니까? 아직 날도 밝은데 이대로 집에 돌아가긴 조금 아쉬운걸? 맞아! 내일이 레기멘타인이었지? 레기멘타인이 뭐지? 모처럼이니까 콩이라도 사서 가야겠는걸? 지금의 레기멘타인은 좋아하는 남자새에게 콩을 주는 날이지만 지금에는, 아 옛날에는 비둘기에게 콩을 던지는 날이었다나 뭐라나? 믿을 수 없어. 어서오세요. 아 뭐야. 어서오세요. 콩 사러 오셨습니까? 네! 혹시 추천하는 종류라도 있나요? 또 콩 까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습니다. 올해 트렌드로는 조금 비싸긴 해도 육상선수용으로 배합된 콩이 인기랍니다. 그래도 새들마다 좋아하는 종류가 다르니 어떤 것 하나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가요? 가끔은 라면 한 그릇이 다른 비싼 음식들보다 맛있을 때도 있으니까요. 어떤 것으로 살까? 와우! 와우! 비싼 거 사! 저는 이걸로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레기멘타인이야! 준비도 완전! 이제 전해주기만 하면 돼! 선생님! 나나키 센세! 어라, 지향 무슨 일인가요? 저기 오늘이 레기멘타인이라서요. 그래서 선생님께 콩을 드리고 싶어서요.
카즈키... 뭐야 갑자기 저 이름이 왜 영어로 나오지? 정말인가요? 다른 세계에 건네주지 않고요? 네! 전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몰라서 제가 골랐는데 나이즈 오브 한가요? 직구준 장난만 아니라면 뭐든 괜찮아요. 굳이 레기멘타인에 장난을 할 여자애는 없다구요. 이거예요. 받아주세요. 정말 좋아 보이네요. 고마워요. 선생님, 내년에도 선생님이 담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 이 말 이거 맨날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맨날 선생님들 이제 그 뭐지? 종업식 날 선생님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할 때 아 선생님 저는 내년에도 선생님이 담임이었으면 좋겠어 이래놓고 나중에 친구들과 얘기할 때 야 1년 동안 야 담임 밑에서 야 듣느라 와 힘들었다 와 바뀐다 드디어 바뀐다 와 이러면서 선생님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들어주세요 설마 일부러?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잠을 계속 자는 거랑 그 뒤에서 아까 그 이와미네랑 이와미네 센세랑 비리 저지르는 게 뭔가 궁금하네 곧 나오겠죠? 곧 종업식이야 2학년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하지만 3학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 오늘이 아니면 안 돼 뭐죠? 취향 무슨 일인가요? 밖에서 보자니 조금 놀랐어요. 어? 뭐야 이거? 진로라면 아직 2학년이니까요. 초조해져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달까요? 진로 상담이 아니에요. 다만 선생님께 듣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야 설마 아닐 거야. 듣고 싶은 게 뭘까요? 말해주세요. 저는 선생님이 좋아... 왜 선생님 루트를 탄 거야 이거? 뭐야 이거? 혹시 선생님은 그게 불편하신가요? 이상한 말을 하네요. 선생님도 쥐양을 좋아한답니다. 왜 물음표죠? 상냥하고 눈치도 빠르고 노력도 열심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 평범한 뜻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누군가 한 마리만을 생각하는 일은 이제 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다니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취향도 봤었지요? 봤다니 뭐 말인가요? 검게 칠한 사진 말이에요. 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취향에게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사건의 전말이 나오는 건가? 그 사진은 저에게 무척 소중했던 새의 사진이랍니다. 선생님은 좋아하는 새가 따로 있었던 거군요. 저는 그 아이만 있다면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저에게 있어서 단 하나뿐인 보물이었고 아마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이었나? 하지만 있죠. 그 아이는 절 두고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후로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여러 가지 것들이 어찌 되어도 상관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소중했던 그 아이를 말이에요. 학생이 죽었나봐. 이 카즈야키가 가르치던 친구가 죽은 건가?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조금 곤란해졌다고 할까요? 매일매일 그 아이의 사진을 보고 있던 와중에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그 아이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저를 두고 가버린 그 아이를 싫어하게 돼버렸는지 말이에요. 그건 누구라도 소중한 새가 곁을 떠난다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저는 말이죠. 더 이상 사진 속에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진을? 그런 거예요. 그게 완전히 잊으려고 하기에도 미련이 남았거든요. 이제 알겠나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마음속 깊숙이 생각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나 소중했던 그 아이에게마저 사랑보단 원한이 크게 남았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소중했던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게 되어버릴 거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가벼운 느낌으로 대하는 편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건 너무 슬프잖아요. 주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전 선생님의 상냥함을 참 좋아했어요. 선생님 맨날 잠만 잤는데 뭔 상냥함이 있었나? 어떻게 보면 상냥했지. 그렇지. 하지만 선생님의 그런 일면이 선생님을 괴롭게 한다면 다른 행복이 있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걸까요? 저기 주양,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까요? 저한테요? 그 사진 말이에요. 이젠 없어요. 태워버렸어요. 설마 그렇다면 나를 받아준다는 뜻? 주양이 그 사진을 봤던 날이에요. 여러모로 생각해봤거든요. 지금까진 아무 새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어서였던 걸까요? 조금은 동요했나봐요. 분명 그 아이도 제게 짐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잘 알고 있었지만요. 그래도 그런 마음을 정리하는 건 힘든 일이었달까요? 일단은 눈앞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서 태워버렸어요.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미안이라고. 하다못해 제 기억 속에서만큼은 그 아이는 쭉 소중했던 채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생각하니 사진은 없는 쪽이 낫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던 거군요. 동경할 만큼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서 미안해요. 저는 단순히 동경이나 분위기 때문에 선생님께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아 있을 것 같은데 더 이화민의 센스랑 뭔가 뒤에서 꾸민 거 그때 그거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선생님에겐 잊지 못하는 소중한 새가 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래요. 지야 그럼 이렇게 할까요? 선생님은요 쭉 성피조네이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만약 지향이 크고 나서 몇 년이나 지나고 난 뒤에도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또 만나러 오세요. 선생님 그건 저도 아직은 무책임하게 약속을 할 수는 없지만요.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지향은 꼭 멋진 어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즐거움을 남겨둘게요. 네. 아이 그냥 인간세계에 가. 뭐하러 비둘기랑.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 그 운명의 날에 선생님이 어떤 말로 저를 마주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결국 선생님 루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건가요? 아직 뒷얘기가 남은 것 같은데 다른 엔딩을 봐야 되나 이거? 아 엔딩이 꺼림직해요 뭔가. 아 뭔가 영화 보는 도중에 너무 화장실 급해서 나가왔다 왔는데 중요한 부분이 다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이럴 수가. 여덟 번째 엔딩이네요. 아 뭐죠? 선생님 엔딩인데 이럴 수가. 이렇게 꺼림직할 수가. 근데 두 개 열렸네. 이거랑 이거 한 번에 두 개 봤어. 러브랑 블래스터. 아 러브 블래스터 이거 아까 그거죠. 아잠이랑 걔 누구죠? 블래스터 둘이 연결되는 두 개 남았네. 근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몇 개야 엔딩이. 겁나 많은데? 근데 이게 다 엔딩이야?
아, 이건 뭐죠? 언더그라운드 팩슐리티 파이어? 이거 뭐 약간 신문기사 그런 것 같은데? 기사 같은... 이것도 다 모아서 뭔가 조합을 해서 스토리를 봐야 되나봐. 이거 한번 봐서는 안되는 게임 같은데? 엔딩을? 그쵸? 엔딩이 뭔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큰 그림을 보는 것 같은데? 이럴 수가. 그럼 이걸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게임을?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선생님 엔딩을 봤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정확한 이 게임에 대한 내용을 아주 일부분만 본 것 같아요. 일부분, 진짜 조금. 다른 엔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